안녕하세요. 외식조리 영양학부에 재학 중인 서울 23기 정기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외식조리 영양학부 2학번 애송이 18기 조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이 부회장 이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송이 17기 황도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외식창업학과 22학번 애송이 18기 백수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미디어 영사학과 22학번 솔리 13기 김희선입니다. 솔리! 아니 솔리지! 아니 애송이가 뭔데? 애송이 그냥 애송이 그 자체야. 솔리! 야 솔, 소나무 솔, 리프터 에디. 야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솔리예요. 아 유튜브에 영상 올려? 기사 올려? 뭐해? 왜 그래? 내가 미안해지잖아. 오늘만 21살이니까 연륜을 보여주세요. 본인학과. 오, 맞았어, 맞았어. 아, 그러네. 교수님분들부터가, 아,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저희 보세요. 인턴십 가잖아요. 저 내년에 갈 거예요, 인턴십. 그래도 영어로 하느라 좀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제 보람이 있죠. 해외 인턴십 뿐만 아니라 교환학생도 가고 복수하기도 취득이 가능하잖아요. 오, 역시. 애송이라서 완전 잘하시네요. 저는 교수님 너무 사랑하죠. 교수님 보고 계신가요? 사랑합니다, 교수님. 아, 지금 사실 지금도 교수님 뵈러 가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있거든요? 빨리 저 보내주세요. 거짓말, 거짓말. 송강호. 이게 돈이 일단 많잖아요. 그러면 송강호의 돈을 쓰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은 송강호를 만나면 돈 없는 송강호를 내가 먹여 살리면 되는 거. 아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송강호의 돈으로. 그러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않나. 이 발언. 저의 그냥 개인적인 제가 그러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럴 수 있지 않나. 저는 송강 연락 주세요. 제가 먹여 살릴게요. 가능해요 송강 먹여 살리기? 아 네 가능합니다. 1분마다 연락하는 애. 뭐야 우리? 야 너 둘 잘 맞는다. 우리 사귀어야겠다. 안 되겠다. 아니 근데 솔직히 한 달에 한 번은 왜 사귀어? 나 맞아. 아니 근데 솔직히 연애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맞지 맞지. 나는 울 것 같아. 너 혹시 MBTI F? 어 너도? 예. 이게 한 달에 한 번이면 이 사람이 바람 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맞지. 그래? 핸드폰 꺼놓으면 안 돼요? 아 이제 연락하고 싶다. 켜서 이제 연락 받는 거지. 한승일별. 야 한승일별 얼마나 마음 아픈지 너 알아? 너가 아냐고! 너가 겪어봤어! 아니 잠수이별이요. 잠수이별은 내가 헤어진 것도 모르고 지내야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딴 사람이 갑자기 내가 헤어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딴 사람이랑 사귀고 있어. 뭐야 이게? 아니 환승 봐봐. 환승 어차피 합법이야 합법. 그냥 바로 내가 헤어지고 뭐 바람핀 것도 아니고 환승 바로 이별하고 만난 거잖아. 근데 잠수? 뭐야? 나 여자친구 아니야? 나 뭔데? 정확히 말하고 가라고. 나 마음고생 하지 않게. 야 사귀기 전, 아 사귀고 있을 때부터 이미 그 사람이랑 뭔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건 바람이라고. 바람을 내가 눈치를 못 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안승이 된 거야. 바람 아니야. 뭐야 그딴 거 어딨어? 여기. 아니 저희 같은 과거든요? 같이 다니는 애거든요? 이렇게 안 맞는지 몰랐어요. 진짜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고요. 그냥 역시 남인 게 여기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재밌었다. 이 정도면 만족했다. 만족했다. 그럼 지금까지 솔리 13기 정기현이었고요. 애송이 18기 조혜민이었습니다. 그래도 영은이랑 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 너무 잘 맞는다는 거 이해했고 역시 우리는 최고의 친구야. 예. 앞으로 자주 만나자. 좋아 좋아. 오늘 어떠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글로벌 미디어 영상학과 22학번 솔리 13기 김희선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외식 창업학과 22학번 애송이 18기 백수환이었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